지금 무슨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죠. 여기는 버스 가운데 중앙전용차로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여기서 좌회전 또는 유턴해야 됩니다. 신호등이 두 개가 있죠? 네, 버스는 빨간불이죠. 여기 있네요. 버스 빨간불. 버스는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 또는 유턴합니다. 내가 좌회전 내지 유턴을 할 겁니다. 하다가 어떤 사고가? 유턴이네요. 이런 씨. 아이고. 좌회전, 보행신호 시 유턴. 나 거기 따라 유턴했는데 뒤에서 꽝 때렸어요. 버스 쪽은 빨간불. 이때 빨간불일 때 여기서 이렇게 유턴할 수 있죠. 예. 유턴 들어가는데 양쪽에 버스가 다 여기서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안전해서 유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추월해서 치고 나가는 좌회전하려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중앙선은 없어요. 저거 상대편 신호위반 아닌가요? 아니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했는데 무슨 신호위반이야. 그래서 상대는 신호위반 아니래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좌회전 신호에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자, 나 안전하게 유턴하는데 뒤에서 뻥 때리 2차 회사고 같은 보험사인데 100대 빵은 인정 못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차 100% 잘못입니까? 블박차도 일부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저건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나 똑같은 거죠. 블박차 입장에서는. 내 뒤에 있던 차가 뻥 치고 나왔어요. 이건 100대 빵 100%겠죠? 네. 100대 빵이어야 옳습니다.